상자 주스랑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500이던 맞아 그거 유행이야 진짜. 남해 갔는데 40대 나왔는데 30명이 가 해주네. 여기야 여기 가, 여기 갈게 여기 정성듬뿍 가야겠다. 멜튀김이랑 멜튀김 먹자. 아 말도 안 돼 저거 진짜. 아 저거 뜨거울 때 먹으면 정말. 아 멸치를 멜이라고 하나. 저게 멸치입니다. 맛있겠네. 네. 갑자기 고추장 뿌리는 거. 오 맛있겠네. 오 이거 뭐야. 여기네 전갱이. 예, 제주 말이에요. 너 그럼 먹고만 오는 거야? 나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니까. 성주랑 성주랑. 일단 여기는 한번 가야 돼. 여기는 픽스에 무조건 맛있어요. 천혜 자연이 빚어낸 제주의 마지막 밥상을 찾아. 이게 무슨. 아니, 나레이션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웃겨. 이름도 생소한 각재기 국은 또 저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요? 아, 이곳이 아까 말씀하신 그 송곳 초리한 그곳인가요? 네. 방송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나요? 네. 입구가 어디야? 안녕하세요. 이게 사장님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네. 멜티기만 해라, 선생님. 박재기 국 하나. 그리고 저희 한라산 물도 하나만 주세요, 저. 시원한 한라산 물. 아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네요. 그냥 안 시원한 거 주세요, 안 시원한 거. 제주도는 이 물이 실온으로 많이 드신대요. 그래야 더 맛도 좋고 빨리 취하고. 아 정말 먹기 싫은데 시원하게 안 마시고? 음식이랑 어울리니까. 독하죠 약간? 아 아이고 야 이거 이게 진짜 2만 원짜리예요? 네? 저게 2만 원인데요. 네, 두 사람 반이 먹습니다. 와. 멜은 진짜 커요. 제주도 방언으로 멸치라는 뜻인데요. 은빛 멸치에 얇은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겨낸 멜튀김. 별다른 솜씨를 부리지 않아도 싱싱한 재료 덕에 맛이 난답니다. 아니, 소금 좀만 주시면 안 돼요? 조금만. 맛있어. 근데 밀당이세요. 좀 이따 또 갖다 주시고. 아니 근데 엄청 크네. 일단 돼. 오, 저 김 나는 거 봐. 저 김 나는 거 봐. 웬만한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보다 한 2만 배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응. 입에서 김 나는 거 봐. 아. 야, 대박이네, 대박. 아, 맞아. 근데 저렇게 커요. 제가 잘한 것 같은 게, 제주도에서만 먹는 건 것 같아요. 처음 먹어봤어요.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, 싱싱하니까 되게 부드러워. 그리고, 기분 좋게 고소하고 그리고 기름을 좋은 기름에 튀기신 것 같아요, 확실히. 지금 기름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. 아, 이번에 과연 먹어야겠네요, 이거. 어. 얘는 뜨거울 때 다섯 마리를 빨리 먹어야 돼요. 저게 팁입니다. 뜨거울 때 다섯 마리를 빨리 먹어야 돼요. 아. 지금은 아무래도 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서울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전갱이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말만 들어도 너무 비리죠. 이건 또 뭐야. 세상 다로 설탕 하나도 안 넣는데. 이 배추 때문에. 네. 비릴까? 맞아요. 이게 육수 아니고 이거 분명히 그냥 물만 쓴 거거든요? 저거는 정말 물만 쓴 물이랑 생선, 배추 땡이야. 예, 맛 이상했어요. 맛 이상했어요. 어? 맛 이상했어요. 아, 오길 잘했어. 아, 오길 잘했어. 대만족이야, 대만족. 아, 말도 안 되죠. 아, 이게 어떤 맛이냐면 볶국 드셔보셨죠? 볶음은 하나도 안 비리잖아요.
네, 볶음 국물에서 약간 비린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대신 볶음은 안 달잖아요. 얘는 배추에서 나온 단맛 때문에 달큰한데 되게 깨끗한 생선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거기에 당연히 고추랑 마늘을 넣으니까 약간의 그런 아니, 저 국물 풍미가 생기는데 깔끔하잖아요. 네, 갈치국 처음에 제주도 가서 먹으면 깜짝 놀라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텁텁한 게 아니고 국물이 엄청 맑아 보이는데요? 제가 갈치국이 너무 맛있어서 서울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이게 맛이 안 나요. 와, 대박이에요 여러분. 대박이에요. 이 집은 대박입니다. 밥을 좀 말아보겠습니다. 약간 생소하긴 하다. 약간 전갱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. 아, 지금 침 나오는데? 네. 아, 이거 나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? 네,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신우 씨가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을 아끼는 거. 아니, 너무 신기한 게 드신 거예요? 그냥 딱 까는 게 아니라 다 먹으면 저렇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채브람 선생님도 꼭 오셔서 이거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만족. 아, 휘재 형 라면만 먹어서 어떡해. 아, 근데 저 집은. 아, 마지막이 좋았다. 말이 있네. 아야. 귀엽죠? 그 말이 나면은. 저 귀가 성산의 일출봉이죠? 뒤에 보이는 게. 네.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. 라는 이게 속담이 있습니다. 근데요, 이제는 그 속담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이렇게 제주에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이 말만 보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말이죠. 아, 알았어. 자, 자연경광이 반겨주는 제주에 오셔서 이 맛있는 한국 밥상 한 그릇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 녀석. 아, 너무 웃겨. 밥상 컨셉을 먹방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네. 뭐 성게 미역국이나 아니면 뭐 고기국수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런 뻔한 걸 좀 드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뭐 각재기국. 각재기국. 네. 그다음에 멜티기. 얘기도 처음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가 일단 저 집이 포인트였어요. 가서 완탕을 하고 머리에 써야겠다라고 각재기 먹고 갔는데 참 중요한 게 서울에서 해봤거든요, 제가. 근데 비려요. 이게 제주에서 나는 이 생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사장님도 신선도 면에서 이 물건이 안 좋으면 안 하신대요. 아. 딱 끓일 만큼만 정갱이를 사다가 끓이시고. 아니, 성심씨 때문에 진짜 좋은 맛집 하나 안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아, 침이 계속 나오는데요. 로컬 분들은 네. 조금 좀 화나긴 하겠다. 우리로선 좋은데 정말. 그렇죠. 자, 어쨌든 성시경 씨 일정대로 제주도 가겠다 하시면 투표하시면 됩니다. 자, 나는 성시경의 여행대로 제주도 먹방을 하러 간다. 만다. 투표해 주세요. 주세요. 나왔나요? 자, 성시경 씨의 제주도 여행기 저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보겠습니다. 표정, 저만 보겠습니다. 표정 힌트 한 번 줘요. 네. 표정 힌트? 표정 힌트. 카메라 보고. 놀랬어. 야, 놀랬어. 어쨌든 점수가 어떠세요? 얘기 좀 해주세요. 예, 점수가 아주 정확하게 나왔네요. 깔끔하게 제가 생각한 만큼 나왔습니다. 제 생각에 한 90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90표는 아닙니다. 여러분 가서 수상한데? 가서 말하고 어떡해요? 가서 저처럼
저렇게 가실 필요 없어요. 각자 제주 여행을 하시는데 네. 저희한테 네. 팁을 받아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네. 드린 그 제주의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의 여행을 보실 텐데 여러분, 저는 완전 다릅니다. 저는 그림 자체가 달라. 완전 다이나믹해. 같은 제주도인데. 아니, 제주도가 아니야. 여기 제주도가 아니야. 다르겠죠. 전 음식이 있고 거긴 음식이 없으니까. 음식 있죠. 한옥점 있다니까. 아, 오케이. 아,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몰랐을 겁니다. 왜? 서울 이런 데가 없거든요. 최초 공개예요? 최초 공개입니다. 어떤 분들이 가면 이재 씨 여행을 좋아할까요? 아, 아마 막 상남자. 송시혜 씨 가면 좋아합니까? 안 좋아요. 산희 씨 좋아합니까? 안 좋아하지. 그럼 많이 표가 뭐, 안 나올 것 같은데. 우리는 상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? 아니요. 안 좋아. 어머, 왜 우리 선남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어머, 왜 우리 선남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 아니, 머리 넘겨주려고 했지. 뭘, 머리.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놀지 않아요? 아니, 불똥에 보신 게. 우리가 선남자 아니라 그러니까, 기분 나빠.